영화에 저를 참여시켜 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기생충의 여정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저의 본업인 편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영화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하진 미술 감독님. 훌륭한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오스카의 어떤 여정의 일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었고, 이것을 계기로 본인도 느낀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실은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저도 오늘을 끝으로 저의 본업인 미술 감독으로서 다시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조혜정 씨. 네, 저도 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작품 신중히 골라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연기를 더 잘하는 게 유일한 보답이 아닐까, 우리 같이 했던 이 영화팀과 사랑해주신 관객분들한테 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. 이성균 씨. 예, 재작년 감독님을 만나고부터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패키지 여행이 오늘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고요. 작년이 한국영화 100주년이었잖아요. 그걸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으로 마무리 짓고 올해 또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정말 시의적절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함께여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결과가 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진원 작가님.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충무로 이제 영화사가 많지 않더라고요. 지금 다 강남이나 충무로 충무로 발언은 상징적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우리 같이 참여한 스태프들, 우리 이재혁 촬영 사진 작가님께서 찍으신 우리 단체 사진인데 모두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곽신혜 대표님. 우선 이 멋진 작품에 제작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기뻤습니다. 그리고 그 어느 영화보다도 많은 그 상황들과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같이 겪은 이 멤버들이 정말 팀워크도 좋았는데요. 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. 저도 제가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봉준호 감독님. 작년 5월 깐느부터 이제 이번 오스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, 이벤트, 물론 경사죠. 있다 보니까 어떤 영화사적 사건처럼 뭐 물론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그 시간이 흐를수록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. 여기 있는 배우들의 어떤 멋진 아름다운 한순간의 연기, 또 우리 촬영팀 모든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어떤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그 장면 하나하나들, 또 제가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저의 하나하나의 고민들, 이런 것으로서 올해 영화 자체로서 많이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송강호 씨. 개인적으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때 이제 봉준호 감독께서 감독상 수상 소감이죠.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,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가장 또 대중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앞서서 다들 이게 마지막 자리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작년 여기 끝나고 깐느를 갔잖아요. 오늘 끝나고 다시 깐느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끔 계속
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날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소담 씨. 네, 저희가 정말 촬영 기간보다 더 길었던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. 정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저희 모든 팀이 제 가슴속 깊이 오래오래 자리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정은 씨. 제가 어디 수상소감할 때 이만한 몸매, 이만한 얼굴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을 만드신 감독님 이만한 체격, 이만한 멤버가 되기까지 고심을 많이 하셨고 세계가 그런 아티스트를 역시 알아보는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참석하면서 많이 느꼈고요.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질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그 수고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장혜진 씨. 저라는 낯선 배우를 흔쾌히 작품에 써주시는 감독님 그리고 거부하지 않으셨던 우리 곽신혜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저 배우 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. 너무 감사하고 또 저라는 낯선 배우를 또 낯설지 않게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너무 꿈같은 시간들이 흘러가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름이 조금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걱정이에요. 지금에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긴 하지만 본연의 저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아줌마로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할 계획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?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이 마음이 정말 꿈같은 일이 저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은 한 번이면 족하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일은 또 내일을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명훈 씨. 네, 한국영화 100주년 때 딱 칸 황금종려상을 정말 큰 선물을 받고 또 이제 또 다른 100년을 여는 시대에 아카데미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큰 참여했던 배우로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. 저도 앞으로 또 본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좋은 작품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생충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무리.